안녕하십니까, 돌프입니다. 오늘은 요리가 아닌 그 잠시 그 제 유튜브에 가장 악플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가장 오해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이 미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원 하면은 정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중식 같은 경우에는 미원을 정말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언론이나 TV 매체 이런 것들 때문에 미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중식이 미원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처럼 포장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뭐 한식이나 일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심지어는 양식에서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원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면 좋겠지만 미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조미료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원은 여기에 그 성분표 위에 Q&A라고 나와 있어요. 미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이제 Q&A 같은 부분인데 미원은 이제 미원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과 나트륨 함량을 얼마나 미원을 사용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몸에 더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그 나트륨과 미원을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나트륨 사용량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에도 미원이 없을 때 설탕을 넣어서 감칠맛을 더 내줄 수 있지만 당은 많이 들어갈수록 몸에 상당히 무리를 주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미원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A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그 1일 섭취 한도량이 미원은 기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원은 안전하고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를 해도 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들이 몸에 하루 1일 섭취량을 훨씬 더 초과했을 때 몸에 더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이 미원을 사용하는 것을 좀 거부감을 좀 갖거나 미원을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시선들이 조금 더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원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대표적인 거고 미원이나 뭐 아임이나 뭐 회사마다 불러지는 내용이 다르고 엄밀히 따지면 글루타민산 나트륨인데 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건 여러 가지에도 다 함유가 돼 있어요. 많이들 알고 있는 굴소스에도 성분표를 살펴보시면 이 미원 성분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원은 여러 가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 미원을 좀 떳떳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언론이나 이런 TV 매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수정을 안 하고 다들 숨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스타셰프분들 같은 분들이 나와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고 소비자분들이나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인식을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TV 같은 매체에서 보통 부정적인 인식으로 미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영향력을 가진 스타셰프 같은 분들도 분명히 미원을 사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분들도 이 미원에 대해서 조금 더 건강한 문화를 인식을 시켜주면 미원도 그냥 떳떳하게 사용을 하고 그냥 조미료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똑같이 숨기고 미원을 쓰는 건 안 보여주고 보통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업소용 레시피 해가지고 이제 뭐 미원이 얼만큼 들어가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미원에 대한 인식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식을 생각을 하면 이제 미원은 거의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원을 사용하는 걸 보시면 미원을 되게 적게 넣는 것 같다. 원래 저만큼 넣지 않을 텐데 더 많이 넣을 텐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때려 넣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밸런스라고 하면 뭐 야채나 뭐 해물이나 고기나 여러 가지 조합된 이 재료들의 궁합도 될 수 있고 이런 조미료 같은 것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짜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이 달아지고 미원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은 좀 느끼하고 그 너무 강한 감칠맛으로 인해서 음식 맛을 버리게 됩니다.
있습니다.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식에서 미원을 많이 넣거나 밸런스를 깨뜨려서 음식을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미원은 막 TV에서 막 자극적으로 보이려고 막 중식에서 미원 엄청 많이 넣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넣는 양이 그냥 적정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업장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넣는 것보다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육수를 예를 들어서 끓어서 사용을 했을 때 육수를 옆에서 계속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수는 계속 끓여지고 계속 소모가 될 텐데, 육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육수에서 육수의 육수 맛을 아무래도 상실하게 될 테고, 그러면 왜냐면 물을 계속 받아서 다시 또 끓이고 하다 보면 이제 육수 맛이 아무래도 좀 더 상실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칠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끓였을 때 미원을 넣는 양보다는 조금 더 넣게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미원도 그냥 소금이나 설탕 같은 가벼운 조미료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아 저것도 일종의 조미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내가 미원을 쓰는 것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내가 먹는 음식도 아 이게 미원이 들어갔나? 아우 미원 맛이 나서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더 건강한 조미료 문화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원에 대한 내용을 뭐 제가 영향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거나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음식의 밸런스에 맞춰서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미원을 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